정보들만 가득합니다. 놓치시면 안 되는데요. 11월 6일 생생정보통 수요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네, 오늘 첫 소식은요. 네. 아, 정말 저랑 무한 공감대 형성되는 이야기입니다. 네. 바로 나는 멋있다! 공감... 아, 분위기 왜 이래요? 분위기 왜 이래요? 그게 아니고요. 네. 나는 혼자 산대요. 혼자 근데 이분 스케일이 정말 남다르다고 그렇죠. 합니다. 네. 조충현 아나운서도 혼자 살고 이분도 혼자 사시지만 그러니까, 네. 이분은 스케일이 다릅니다. 섬을 하나를 통째로 빌려서 사는 분인데요. 대한민국판 로빈슨 크루소 함께 만나보시죠. 이게 자연의 선물이죠, 자연. 고향이 내어준 자연에 기대어서 옛날에 여기 와서도 막 자고 그랬는데 텅 빈 섬을 지키며 살고 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까요? 무인도 이장님.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한 여정이 시작된 곳은 전북 부안의 격포항. 이 배 타면은 거륜도 가는 거 맞아요? 거륜도가 아니고 파장금. 파장금 내렸다가 거륜도는 다른 어선으로 또 가야 돼. 격포에서 여객선을 타고 저 멀리 보이는 위도로 향합니다. 약 1시간 배를 타고 위도에 도착. 하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았습니다. 아, 여기서 또 거륜도 가려고 하거든요. 2차 타요, 2차. 위도에서는 이미 유명 같듯한 오늘의 주인공. 근데 텅 비었어요. 가는 분들이 없어요. 그분이 거기 혼자서 거기 사시는 거예요? 혼자 살아요. 뭐 거륜도 대통령. 거륜도 대통령. 대통령. 멀고도 복잡한 오늘의 여정도 우와. 끝이 보이는데요. 아, 뭐네요. 여객선에서부터 버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어선을 타고 가야만 닿을 수 있는 곳. 섬에서 또 배 타고 바로 거륜도입니다. 위도에서 그리 멀지는 않지만 전기 여객선이 없어 쉽게 갈 수 없는 섬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어렵사리 도착한 거륜도의 모습은 사람의 손길이 끊긴 지 꽤 오래되어 보입니다. 과연 여기가 맞기는 한 걸까요? 집이다, 집. 계세요. 야, 여기 진짜. 와, 사람이 오랫동안 여기 안 산 집이구나. 야. 바로 그때 저 멀리 해변에 누군가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장님. 네, 안녕하세요. 아, 어서 오세요. 아, 혹시 여기 무인도에 혼자 사시는 분 맞으세요? 예, 맞는데요. 아,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근데 진짜로 혼자 사시는 거예요, 여기서? 예. 해변가에 앉아서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기 손질하고 있어요. 겨울에는 뭐 그 낚시하기가 쉽지가 않아 가지고 그걸 말려놨다가 반찬으로 먹으면은 너무 맛있어요. 말려서. 겨우 만난 거륜도 유일의 주민. 살길이 그냥 뽀얗네. 하지만 반가워할 틈도 없이 겨울 살림 준비에 바쁜 모습입니다. 이거 지금 빈 집이고 여기 지금 다 지금 갈라져가지고 이게 무너지는 집이라고 이게. 이게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게. 폐가들만 남은 이곳의 유일한 주민인 정상만 씨. 하지만 그는 이 섬의 단순한 주민이 아니라는데요. 아, 이게 저희 집이에요. 들어오세요. 누추하지만 이게 제가 사는 거예요. 깨끗해요. 이거는 뭐예요? 이건 임명장인가요? 아, 이거요? 아, 이거 이장 임명장이에요. 거륜이 혼자 사시는데? 혼자 사시는데 이장이 있어요? 아니, 뭐 할 게 많거든요. 또 뭐 여기 네이기 때문에 그 이장이 다 있어야 돼요. 임명장은 누가 주셨을까요? 부인과 헤어진 후 팍팍한 서울 생활에 지쳐 고향을 찾은 것이 3년 전. 아무도 없는 고향섬을 지키던 그는 이제 섬의 유일한 주민이자 이장님이 됐습니다. 왜 여기에서 살고 계신 거예요? 고향을 내려오려고 보니까 그 동네 분들이 다 떠나가지고 아무도 그 살지 않더라고요. 무인 섬이 됐더라고요. 동네 분들이 다 젊은 분들이 다 내려와서 다 같이 살 수 있는 곳을 한번 해보자 해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비전이 크시네요. 하지만 혼자 사는 마을 살림이라고 해서 일이 적지만은 않은 모양인데요. 네, 지금은 또 어디 가세요?